야, 너도 무겁긴 무거운 거지? 오늘 아닙니다. 야, 별로 안 무거워 보여, 너는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야, 말아, 기운도 없다. 완전 병맛이다. 처음이라 더 그러실 겁니다, 이제. 조금만 참으세요. 그러니까. 저 인증샷. 나 인증샷 찍어야 돼. 야, 이걸로 나 인증샷도 찍어. 자, 야, 자세 잡으시고. 이렇게. 표정도 잡으셔야 돼요. 그래. 야, 좀. 네. 찍습니다. 야, 이거 등짐 잘라고. 예, 예. 그게 포인트인데요. 하나, 둘. 한 번 더, 한 번 더. 화이팅! 화이팅! 한 번 더. 화이팅! 예, 화이팅! 야. 하나, 둘. 여기서 어디 가자. 이게 제일 불쌍해 보입니다. 형님, 이 경숙이 누님도 감동 받으실 겁니다. 아, 그러게. 야, 우리 할아버지가 이 사진 보면 얼마나 대견하실까? 어? 우리 손자 개고생하는구나. 이러면서. 어이? 아니, 근데 봉주가 저 막노동을 하는데요? 무식해? 아니, 보세요. 제가 보기에는 그 막노동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? 이야, 야,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, 이거? 어? 저 혹시 쇼하는 거 아닐까요? 또 돈이 필요해서. 박타! 그 아새끼 또 돈 뜯어내려고 이 잔대가리 굴리는 거야. 아, 그 정간 아새끼. 어머, 얘 정말 하네? 너 진짜 좋아하나 보다. 그럼 뭐해?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. 근데 막노동은 왜 시켰니? 회장님 마음에 먼저 들라고. 헐랭이 박봉주 인간 만들어 놓으면 회장님도 날 인정하지 않겠니? 오호, 우회 작전! It's good! 평강공주의 바보 온 달 장군 만들기 프로젝트네? 무슨 일이에요? 오셨으면 집으로 오시지. 어제 택시에서 다 봤어요. 부사장님이랑 같이 버스 타고 가는 거. 언니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? 뭐 하자는 거 없어요. 근데 왜 부사장님이 언니 집까지 따라가게 하는데요? 왜 자꾸 여지를 주는데요? 그래서 여지 안 주려고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. 언니, 밀당해요? 네? 언니 은근 고단수잖아요. 밀어내는 척하면서 쥐락펴락 아주 보통 소환 아니잖아요. 우리 오빠한테도 그랬고 부사장님도 그래서 걸려든 거 아니에요? 아가씨, 나한테 열등감 같은 거 있어요? 네? 아니 내가 왜요? 언니보다 젊고 예쁘고 미혼이고 모든 면에서 우월한데? 웃겨 진짜. 그래요, 아가씨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아요. 그런데 왜 이러는 건데요? 이러는 거 나한테 분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. 뭐라고요? 분풀이? 제발 저 좀 조용히 살게 놔둬주세요. 제발 부탁이에요. 네? 마음 풀고 돌아가세요. 저 들어갈게요. 잠깐요. 우리 오빠 죽였잖아요. 그거 잊지 마세요. 아이고, 아이고.
아저씨. 어휴, 우리 동우 잘 타네. 네, 할머니가 사줬어요. 아빠 생일 선물 대신. 응? 아휴, 그저께요. 애 아빠 생일하고 언니가 쫙 불러 모았거든요. 아들 생각난다고 이거 사주더라고요. 그럼 유현주 씨도 그날? 아, 예, 그럼요. 안 오면 아주 난리를 죽이니까 전부 다 끌려갔죠. 동우야, 우리는 저쪽 가서 타자. 예. 어제 못 가서 죄송합니다.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? 오고 안 오고는 유현주 씨 마음인데.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냐고요? 네가 뭔데 주경민을 뺏어? 네가 뭔데 내 사익감을 해? 네? 주경민, 수경이 남자야. 네가 감히 넘볼 상대가 아니라고! 이리네, 둘이 무슨 문제인지 내가 봐야겠어. 이리네. 이리 내라고! 왜 이러세요? 너 지금 밀었니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잘못한 거 없다면서 왜 도망가? 동훈가 볼까봐 그래요. 동훈한테 이런 걸 보이고 싶으세요? 처신을 잘했어야지. 동훈한테 부끄럽지 않게. 제가 뭘요? 왜 일방적으로 아가씨 말만 듣고 그러세요? 전 아무 잘못 없어요. 부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. 어머니하고 아가씨한테 시달릴 이유 없다고요. 집에 또 같이 왔다면서? 오게 한 적 없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. 더 이상 어떻게 해요?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. 네? 언제까지 저 쫓아다니면서 이러실 거예요? 네가 내 며느리니까. 네가 내 손주의 엄마니까. 저요?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. 이젠 동우의 엄마일 뿐이지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. 네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게 되는 거니? 난 그렇게 못해. 넌 내 아들의 여자야. 한 번 아들의 여자면 죽을 때까지 내 며느리지. 싫어요. 저 그만 놔주세요. 어머니 며느리 그만 둘래요. 그만해? 너 그럼 내 아들 버리는 거야. 너 정수 버릴 거니? 네, 저 정수 씨 버릴래요. 이제 그만 놔줄래요. 제가 놓아주겠다고요. 정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?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안 되지. 죽어도 못 버리지 넌. 그만 울어요. 내려요. 이제야 상황을 다 알겠네. 미련한 사람. 상관하지 마세요.
상관하지 않을 수가 있나?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. 내가 지켜보는 거 알고 있잖아요. 당신도 날 지켜보는 거 알아요. 뭐가 겁나는 겁니까? 전 아직은... 전 지금은 그냥... 죄송해요. 저 그 사람 많이 좋아했어요. 그런데 어떻게... 놓아준다며? 벗어나겠다며? 어머님 말이 맞아요. 제가 죽였어요. 저 때문에 죽은 거예요. 제가 입덧을 해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사오려고 나갔다가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근데 어떻게 당신 잘못 아니에요.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당신 아무것도 못해. 아무도 당신 못 건드려.